안녕하세요. 카필라입니다. 드디어 ND5로 영상을 찍게 됐네요. 옆집 샤워 끝나는 거 기다린다고 1시간 동안 여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난 다행히도 마이크와 이제 케이블과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모두 잘 구매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었답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찍은 영상은요, 액세서리 쇼앤텔 귀걸이 반지 목걸이 쇼앤텔 알려보려고 하거든요. 예전에 다스캠 소리 수리 영상에서 제가 이것저것 액세서리 소리 들려드렸는데 되게 좋아하셨어서요, 이번에도 제가 가진 액세서리들로 여러가지 소리 내고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광고는 아니고요, 단순 협찬, 단순 선물 제공받았고, 제공받으면서 밑에 주소 달아놓을 테니까 10% 전제품 할인 걸어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구경 가보세요. 유료 광고 아니고요, 단순 협찬입니다. 제가 선물 받은 액세서리 먼저 보여드릴게요. 투명 케이스 같은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서지컬 말고 실버를 살면 이걸 주신대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해요.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가지고. 제가 받은 목걸이, 귀걸이, 그 귀걸이 두 개 더 있어요. 목걸이는 이렇게 중간에 진주처럼, 담소 진주라고 하나, 그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살짝 조커처럼 목에 짧게 착용돼요. 지금 마이크도 있고, 목걸이 착용은 나중에,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소리로 잡아내지? 안 되겠다. 그리고 귀걸이는 이 두 개. 제가 하트 들어간 귀걸이를 되게 좋아해요. 하트 들어간 귀걸이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생긴 모양의 하트 귀걸이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귀를 진짜 어렸을 때 한번 뚫었다가 바뀌어서 중학교 때 한번 더 뚫었던 것 같은데, 귀걸이는 하트가 예쁜데 무난한데 좀 러블리하게 할 수 있어서 하트 모양 귀걸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쁘죠? 완전 마음에 들어요. 피어싱은 아니고 그냥 귀걸이에요. 피어싱은 구멍이 넓잖아요. 요것도 받은 거예요. 전 이렇게 귀에 딱 달라붙고 작은 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머스나 컬러 진단 받았을 때 막 그런 이미지 진단 같은 것도 해줬는데, 진주 귀걸이가 잘 어울린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안 그래도
생각만 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비밀.